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제 직업은 서예가 아시죠? 28살 때 서예원 개설 이후 서예를 가르치는 일과 작품을 창작하는 일은 마치 기차철로와 같이 날아납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변할 바가 아니죠. 저는 그간 초등학생 지도에서 대학 강의, 교사 연수, 일반인 지도 등 참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서예 안내를 펼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히 작년 비즈니스맨들께 드리는 서예 창작의 장점입니다. 서예를 학습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영상으로 인한 10여 분은 결코 소모적인 시간이 아닐 것이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작년 비즈니스맨이 서예를 공부하면 거기서 생기는 장점 7가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이미지업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는 어떤 분은 상담실 벽에 자신의 작품을 걸어놓은 뒤 얻은 효과를 열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사무실이나 서재에 문방사우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으로 얻은 효과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또한 공감할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고 분위기를 가다듬게 하지만 때로 비즈니스 상대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좋은 실마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이 모두가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은근하고 확실한 이미지업의 좋은 무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겠거니 하고 공감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그런데 서예의 이런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장점으로 삼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기우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쓸데없는 걱정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언제 배워 작품을 걸어놓고 언제 남보기 좋을 만큼 실력을 기르겠어? 하고 시작도 않고 걱정을 앞세워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물론 일필리지 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만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일은 없는 것이고 보면 마음먹고 실천하기에 따라 서예를 통한 이미지업은 시간 문제이지 싶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비즈니스 세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성취감도 크고 그 성취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그래서 서예를 수련할 틈을 낼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가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 주변에는 사업도 잘하시고 서예도 수준급이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개 이분들에겐 특성이 있어요. 틈을 잘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려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들은 몰입도가 높은 서예를 통해 얻는 것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순간이나마 일을 잊음으로써 일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이죠. 특히 새로운 활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이 너무 실타래처럼 꼬여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차분히 목을 가라 한바탕 서예를 즐기고 났더니 일이 풀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취미로 행하는 수고가 본업의 힘을 충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셋째, 창의성 기르기와 실천력 습관화입니다. 서예는 시각 예술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의도한 것을 형상으로 드러내는 행위죠. 창의성이 행동으로 또 결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불특정 감상자의 시각에 전달되고요. 일반인이 이해하는 것처럼 단순히 글씨를 쓰는 것과는 많이 다른 예술이 서예입니다. 선 하나 긋는 것, 글자 한자 구성하는 것, 전체를 조화롭게 어울려내는 것 등은 모두 다 창의적인 생각을 필요로 하고 실천하게 하죠. 흰 백지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해질 때쯤이면 어느 사이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형상으로 드러내는 실천력에 강한 비즈니스맨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 최고의 선물입니다. 서예를 공부하면 때마다 작품이 생깁니다. 공모전 출품이나 정기 회원전 등 자연스럽게 작품이 탄생하죠. 그 작품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상대방 좌우명이나 결혼 축하 작품 등을 받는 분 이름을 넣어 창작해서 선물한다면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작품이 눈에 띌 때마다 기억하게 될 것이며 본인이 없는 곳에서 더 자랑스럽게 소개될 것입니다. 제 경우 그냥 드린 것도 아니고 충분한 대가를 받았었음에도 차 한잔 놓고 바라볼 때마다 제가 생각난다고 전화를 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조화로워지고 교재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한 측면에서 보면 서예는 단조로운 예술입니다. 그러나 올바로 이해하고 나면 180도 바뀌는 것도 서예술이죠. 서예는 흑백의 대립이 아니라 흑백의 조화입니다. 극과 극이기에 조화가 더 잘 되고 가능성이 무궁하며 의미도 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서예 공부를 하면서 이 특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세상 모든 일이 이해의 대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울러 교재의 폭이 넓어집니다. 대개 교재의 폭이 직업군에 한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비즈니스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배타적이 되지는 않나요? 이를 뛰어넘는 것이 취미활동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섯째, 서예를 통한 자기 성과 정리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성과 자랑이라는 개념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소중한 성과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의 계획을 세우고 송년 때면 되돌아보듯 인생의 정점마다 정리는 매우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 중에는 교사로서 교과서 주제 작품 전시를 통해 교사 재직 기간을 정리해낸 분도 있습니다. 칠순이란 한 정점을 맞아 작품과 회고의 글 그리고 가족의 글을 모아 멋지게 결실을 맺어낸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서예를 통해 비즈니스 성과나 가족의 등을 드러내는 것은 격조 있는 일이거니와 아울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일임을 저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일곱째, 노후 대책입니다. 되게 노후 대책 하면 돈을 먼저 떠올리죠. 그러나 품격 있는 노후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서예는 노년에 버타기에는 좋은 장르입니다. 소재를 찾는 일에서부터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역사나 철학과 미학에 부담 없이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시간을 활용하는 효율과 창작 연습과 생산으로 인한 활력은 서예가 지닌 최고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고 즐길 요소가 서예 학습 안에 오롯이 들어 있는 거죠. 특히 은퇴 후 시간 관리는 참 중요합니다. 만약 시간이 남아 갈 곳 몰라 한다면 본인에게나 주변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먹을 갈고 붓을 들어 화선지를 편다면 자타의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장년 비즈니스맨이 서예를 공부하면 거기서 생기는 장점 7가지를 간추려봤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혹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관한 영상도 만들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